지난 에피소드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의 PID, ID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살펴봤었는데 개발자들이 그런 식으로 개별 프로세서들을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뭐 너무 힘든 방법이죠. 그래서 또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ID,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이번 에피소드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은 제 구장입니다. 구장의 Dynamic Workers이죠. 얘를 열어놓고 같이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temp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둔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파일에는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진행할 것을 좀 적어놨어요, 미리. 그래서 먼저 Start Link를 하면은 아니죠. 여기 아니라 먼저 IX를 돌려야겠네. 돌리고 그런 다음에 Start Link 했습니다. 뭔가 좀 많이 떴어요. 많이 떴는데 이거 메시지를 제가 미리 좀 넣어둔 겁니다. 이거 어떤 메시지인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134번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Registry Start Link 해서 Name 하면은 이렇게 143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Registry 여기서 보는 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Registry의 모듈, Registry라고 하는 모듈에서 StartLink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이 Registry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얘는 Elixir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StartLink를 호출하면서 아규먼트로 두 개를 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Name MyRegistry 그리고 Key Unique 혹은 Key Duplicate 이렇게 두 종류의 키를 전달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얘가 뭘 하는 거냐니까 Registry Start Link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Start Link에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그 프로세서는 이름이 My Registry라고 하는 이름의 Registry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얘가 하는 건 뭐냐니까 일종의 전화번호부와 같은 겁니다.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 매칭하듯이 Registry 프로세스 각각의 이름과 그 PID를 쌍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듯이 PID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프로세스죠. 그리고 키는 유니크를 했습니다. 유니크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 서로 다른 두 이름이 중복될 수 없단 말이에요. 듀플리킷은 중복될 수 있단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프로세스 이름은 MyRegistry로 이름을 지정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번호부, PID의 전화번호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레지스트리가 구성되었으면 그렇다면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불러 쓰는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또다시 스폰해서 지금 현재 134번 프로세스가 슈퍼바이저 리턴된 프로세스이고 얘는 MyName이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얘를 이용을 해서 143번이라고 하는 MyRegist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름을 등록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워크 1이라고 하는 투플이죠. 하나의 투플로서 이름을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워크 1번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마찬가지 또 리턴 이 152번이 리턴됐죠. 이 152번은 이 펑션입니다. 그죠? 이 펑션을 스폰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펑션은 리시버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 지금 152번이죠. 이 152번 프로세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요게 리턴되도록 구성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요걸 볼까요? Registry lookup도 있습니다. Registry lookup 펑션입니다. lookup은 Registry 모듈에서 lookup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MyRegistry를 던져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만든 요 Registry잖아요. 143번이 프로세스죠. 그죠? 143번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워크1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를 불러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얘는 143번 프로세스이고 얘는 몇 분인가요?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 152번 프로세스죠. 그죠?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요게 152번이에요. 그죠? 152번 프로세스를 통해서 요걸 불러달라. 말이 꼬였네요. 자, My Registry는 말 그대로 전화번호부입니다. 이 전화번호부에서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PID를 불러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PID가 리턴되어서 DB Worker PID에 들어가게 되죠.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자 152번 들어왔습니다. DB 워크 PID가 몇 분이란 말이에요? 152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152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34번은 슈퍼바이저 PID이고 그리고 143번 얘는 뭐예요? 레지스트리 스타디 링크에서 마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 녀석의 PID입니다. 그죠? 이 우체국 우편번호 그러니까 전화번호부 프로세스입니다. 143번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폰 펑션 하나 스폰했죠. 펑션 하나 스폰한 것이 이 펑션의 PID가 152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펑션이 뭐냐니까 바로 my 이 펑션 자체가 my registry에다가 이런 이름으로 이 프로세스를 등록하라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펑션은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것을 리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DB worker PID에게 어떤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가 some message라는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got message, some message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펑션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그렇죠? 이 펑션 자체에서 이 펑션 그 자체가 이 펑션 그 자체에서 my registry의 데이터베이스 워크 1이라고 하는 투퍼의 형태로 등록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어 있죠, 그죠? 명령이 들어있죠. 그럼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 이 명령은 그러니까 레지스트리 모듈의 레지스트라고 하는 펑션은 바로 자기가 수행되고 있는 지금 이 프로세스를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는 기능 펑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펑션 그 자체 이 펑션 자체의 프로세스가 바로 DB Worker PID 그죠? DB Worker PID로 리턴돼서 들어오는 값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서도 이 부분이 이 내부 알고리즘이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10분 이상을 고민을 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으면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지스트리 룩업에서 마이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 워커 이거죠. 이 데이터베이스 워크 11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죠. 왜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이 펑션이 종료된 거예요. 그죠? 이 펑션이 루프가 아니란 말이죠. 루프가 아니니까 어떻게 되나요? receive do를 호출되는 시점에 이 펑션은 종료가 됩니다. receive do가 호출되지 않으면 이 펑션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떠요. 뭐가 뜹니다. 그냥 볼게요. 한번. 오케이. 해서 지금 현재 레지스트리 스타트 링크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되어 있죠. 그리고 레지스트리 새로 스폰해야 되겠네요. 이전에 있던 거는 종료가 됐으니까 새로 이번에 168번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168번 프로세스는 레지스트리에 의해서 이러한 전화번호부에 이러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DB Worker PID에 담죠. 이 프로세서 168번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얘를 실행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68번 nil 이렇게 떠 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실행하게 되면 send message 해서 이 부분이 실행됐죠. 이 부분이 실행되면 이 펑션은 끝났죠. end에 왔잖아요. 따라서 이 펑션은 사라지죠. 사라지면 이 프로세스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룩업 하면은 nil이 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뜨는 거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